아, 뭐 이렇게 뭐 온 가족 출동을 하고 이러신데? 오빠. 너, 특히 넌 이런 데 오면 안 돼. 태교에 안 좋아. 무서방, 애 데려오지 마. 여기 어딘지 몰라? 제가 보라를 어떻게 말립니까? 잘났다, 이 자식아. 내가 한글로 한다니까. 기어이. 아유, 괜찮아요. 뭐 인생 공부한다 치면 되지 뭐. 아니 그나저나 제이는 뭐 호텔 일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것 같더라. 아버지도 좀 여기 이제 자주 오지 마세요. 군대 있을 때도 뭐 하루가 멀다고 맨날 오더니. 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가 만나러 오겠다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아 우리 아버지 누가 말리겠냐. 그래도 뭐 나 나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 손주 보는 맛에 살 맛은 나겠네 또. 그래 임마 살만하다. 야 그만 아버지 모시고 가라. 다음 달이면 우리도 새로운 사무실로 가는 거네. 담임기획 명함 들고 다니면서 빌딩치기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랬던 우리가 드디어 대기업 광고를 맡게 됐다 형. 응? 그러네. 그러고 보면 둘이가 복덩인가 봐. 진짜 둘이 생기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다. 그런가? 그럼. 또 시작이구만. 이제는 우리 보라로 모자라서 우리 둘이까지 듣게 생겼네. 그래도 참아야지. 인생이 쉬운 게 어딨어. 아무튼 이번엔 진짜 대박 한번 제대로 쳐보자 손주 형.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